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인 G, 인, 매출액, BA2에서 이제 BA6이죠. 합계를 구하는 배열수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배열수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른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지만, 또 중괄호가 앞뒤로 생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울러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니까 이제 레프트 함수를 쓴다라는 거고, 또 우리 배열수식에서는 그 어떤 만족하는 거를 구해서 거기서 어떤 걸 합한다. 그럼 이제 썸이 되는 거고,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그 만족하는 값을 갖다가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걔랑 곱한 다음에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는 중괄호 위치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답이 완전히 틀린 경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합을 구하라, left A2에서 AU, 여기죠. A2에서 AU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하나가 G냐 물어봐요. 당연히 땡땡땡땡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그 표시해야 되는 거죠. G냐 물어봐요. 맞습니다. G인데 뭐 어쩌라고요? 콤마 그냥 BA2에서 BAU, 여기가 그냥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일단 또 4번 보겠습니다. sum 구하라, left A2에서 A6이 첫 번째가 G인 것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G인 것만 찾으면은 만족하면 1이 된다는 얘기죠. G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 그 G니까 그다음 여기도 1, 그죠? G인 것만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이 된 거랑 얘랑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 매출액, 1 곱하기 2, 3, 5, 8, 7. 걔들을 더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원번호 첫 번째 문자가 G인 것만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1, 2번은 배열수식임에도 불구하고 가로가 잘못 들어가서, 그 중괄호가 잘못 들어가서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얘기죠. 이거 4번처럼 곱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G 여기에, 그 다음에 G인 건 1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줘라 라는 거죠.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곱한, 여기는 이제 0, 값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고, 1인 것만, 요두 개인 것만. 결론적으로 사원번호 첫째 자리가 문자가 G인 것만 더해주는 거니까 그 매출액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배열수식 여러분들 이제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2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두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때 줄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는 무엇인가? 알터 엔터. 이거 여러분들 이제는 뭐 머릿속에 달달달 넣어두셔야 되겠죠? 알게 뭐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1번의 컨트롤 엔터와 컨트롤 시프트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풀었던 문제고, 4번의 시프트 엔터,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셀 포인터가 위로 이동한다 말씀드렸었어요. 자, 알트 엔터 조심하시고요. 23번 가겠습니다. C1 셀에는 A 곱하기 B1이라는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을 때그 다음 중 입력된 수식의 결과를 그 결과를 값으로 변경하는 그 VBA 코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거 많은 분들이 그 많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계산식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결과 값으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는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포뮬라 공식 수식이란 뜻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웬 그죠? 생뚱맞죠?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카운트한다. 2번 같은 경우는 밸류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레인지 C1이라는 건 이제 C1 셀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 어떤 값이죠? 는 일로 넣어라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레인지 C1의 밸류. 근데 앞에도 밸류 뒤에도 밸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딱 보니까 그럴듯한 정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포뮬라 수식을 갖다가 값으로 넣어라. 아, 정답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3번이다 했지만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는 A1 곱하기 B1이라는 수식을 엔터를
했을 때 만약에 A1에 2가 들어가 있고요. B에 1에 2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4라는 그 자체가 바로 밸류 값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 C1 셀을 클릭했을 땐 A1 곱하기 B1이 나와 있거든요. 결과는 4지만 그거를 그 4를 결론적으로 그냥 4로 바꿔라. 값으로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밸류, 뒤에도 밸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이 문제는요. 백날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A1, B1, E가 들어가 있고 C1에 는 A1 곱하기 B1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값이니까 밸류란 말이죠. 근데 이 밸류인데 이 는 A1 곱하기 B1이라는 수식을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가지고 한번 편집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다른 거는 뭐 매크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A1 셀에 E 집어넣고 B1 셀에 E 집어넣고 두 개 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는요. 이제 4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제 레인지 제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둘 다. 레인지 CA1 밸류. 여기도 레인지 CA1 밸류고요. 하나는 밸류, 하나는 포뮬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칠판 지우고 그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석을 지우고요. 주석을 지우고 이 상태에서 지금 실행 F5를 누르면 눌렀습니다. 자, 반복해서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CA1 셀에 A1 곱하기 B1 아무런 변동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얘를 주석 처리하고 위에 얘를 주석 처리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CA1 밸류 CA1에 있는 어떤 밸류 4를 진짜 값으로 바꿔줘라. 자, 눌렀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는 A1 곱하기 B1이 없어졌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포뮬라로 했을 때 이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을 때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 이 밸류로 여기 4가 들어가 있었고 4가라는 건 결론적으로 A1 곱하기 B의 1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얘도 4라는 어떤 밸류 값을 갖고 있는 거였었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밸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그냥 4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포뮬라라는 게 수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수식을 값으로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3번이겠지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밸류를 밸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는 A1 곱하기 B의 1을 엔터를 딱 치는 순간 결과값 4다라는 거죠. 4가 바로 이 밸류 값이었고 또 하지만 이 4는 이런 수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수식을 또 수식의 결과를 값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밸류를 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식이 싹 날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값으로 4가 된다라는 거죠. 자, 23번의 정답은 2번 조심하시고요. 뭐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더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셀의 색이라든가 뭐 글꼴색 셀 아이콘 다 돼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값으로도 정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네 번째 있는 글꼴 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정렬 기준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 추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 조절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그 레이블의 내용은 계열 이름, 항목 이름, 차트 이름, 값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다. 맞죠? 맞긴요. 차트 이름 가지고는 어렵죠. 얘는 제외.
정답 2번이고요. 3번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의 값에 연결된다 당연한 거고 또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갱신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네 번째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당연히 무슨 키? 딜리트 키를 눌러준다. 맞습니다. 자 차트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26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부분합 반드시 그 정렬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부분합은 서브 토탈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나 평균 등의 유합값 계산 맞고요. 두 번째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데이터는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 있다. 부분합에서는 사용자가 유저가 그 계산식 수식 만들 수 없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그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당연한 거죠. 26번의 정답 3번이고요. 27번 바로 가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틀린 동작, 불필요한 동작까지 함께 기록이 된다. 매크로니까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로 기록되므로 절대 참조로 기록되는 거죠. 절대 참조가 기본이다. 27번 정답 이번에 틀렸네요. 세 번째 매크로 작성에 소요된 그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번째 미리 어떤 동작 어떤 기능을 기록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여 두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뭐 당연한 거겠죠. 28번 가겠습니다. 네 28번 문제가 어이구 기네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성윤아라는 학생의 성적 변화에 대한 그 다른 평균의 변화를 표의 형태로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그 데이터 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성명이 있고 성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균이 나와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해 전체 평균인데 성윤아라는 학생이 그 성적이 79점인데 만약에 이 학생이 50점 맞으면은 평균이 이게 되는 거고 60점 맞게 되면 이거 70점, 80점, 90점, 100점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이 바뀌는 거를 갖다가 데이터표를 가지고 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는 여기 평균은 여기 있는 수식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데이터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방향입니까? 열방향입니까? 열이죠. 열이죠. 그래서 행하고 열 헷갈릴까봐 제가 항상 칠판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써드리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이라는 건 이거예요. 열. 뭔지 아시겠죠? 열이요. 열. 행은요. 이렇게요. 이게 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열이고요. 이게 행이에요. 이러면 뭐 여러분들 절대 혼돈 없죠. 자 이것도 열 방향이죠. 숫자가 지금 이렇게 열로 데이터가 가야 되니까 제가 왜 열을 강조해 줬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성윤아의 성적을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된다. 바로 여기죠. 두 번째 평균의 변화값을 구하는 데이터표이므로 평균 B8의 수식을 그대로 B11에 입력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세 번째 A11에서 B의 17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A11에서 B의 17 여기에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를 선택한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데이터표 대하 상자에서 행 입력 셀에 B4를 입력한다. B4를 입력하는데요. 얘를 입력하는데 그 아까 제가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했었어요. 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 입력 셀이 아니고 열 입력 셀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강조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푸는 거고요. 하지만 또 엑셀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여기가 지금 에버리지 여기도 에버리지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성윤아 학생이 79예요. 근데 만약에 50점 맞으면 평균이 얼마고 현재 79점일 때 평균이 71.1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윤아 학생이 50점 맞으면 평균이 얼마 60점 맞았을 때는 얼마 70, 80, 90, 100 맞았을 때 얼마 이거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데이터표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데이터표를 누르시고 나서 지금 아까 행입력셀 열입력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행입력셀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그랬었어요. 왜? 지금 평균 자체가 구해지는 게 열 방향으로 구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 입력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B사를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평균이 바로 다 이렇게 나오죠. 50점일 때, 60점일 때, 70일 때, 80일 때, 9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평균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표의 효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행 입력셀이 아니고 열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29번 같은 문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가져오기 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 XS 파일, 그 MDB 또는 ACCDB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웹, HTM, 그 다음에 XML 데이터 다 가능하죠. 하지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지원이 안 되는 거는 MS Word, DOC 파일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2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시트에서 B11셀의 영업일부의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옳지 않은 게 나왔네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영업일부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죠. 그 눈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네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4가 아닌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직접 보겠습니다. 30번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여기 결과값이 4가 나왔는데요. 는 count if 해라. 어떤 조건일 때 count 해라. B2에서 B9,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업일부인 것만 count 해라. 그러면 영업일부만 count 하니까 노란색 4개 딱 count 되죠. 그죠?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쓰는 경우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 수식을 썼는데 보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 앞뒤로 중괄호 열린 거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sum 합을 구하라. B2에서 B9가 영업 일부인 것만. 그러면 영업 일부인 거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영업 일부니까 111 결과가 나오죠.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은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죠? 이거 그러면 다 111 아니겠습니까? 이거 더하면요. 4죠. 영업일부가 아닌 애들은 다 0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0 해봐야 0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1111 더하니까 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업일부 4명. 맞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sum 합을 구하라. if b2에서 b9 영업일부. 그죠? 영업일부인 애들은 2를 넣어줘요. 1. 영업일부인 애들은 2를 넣어줍니다. 아니면 다 0이니까. 그러니까 1의 개수를 합하면요 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답은 이제 마지막 이 4가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4번이 정답이 있느냐. 얘는요 카운트 해라. 이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if b2에서 b9가 영업일부냐 물어봐요. 영업일부인 건 1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0입니다. 그럼 영업일부는 1, 여기 1, 1, 1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업일부가 아닌 거는 0, 0, 0, 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카운트 했어요.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1만 헤아리면 되는데 0까지 다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8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는 영업일부의 인원수가 아니고 전체 사원 부서 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요 4번이 된다라는 거. 31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그 도넛 차트의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도넛 차트에서 구멍 크기 어디서 간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열 옵션에 가시면은 이제 도넛 구멍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있는데 10%에서 몇 퍼센트까지요? 90%까지 넣어두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또 말씀드렸었어요. 나온다고.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크기는 10%에서 90%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올라가야 되나요?
32번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 가기 키시프트 플러스 F2 맞습니다. 맞고요. 또 검토 탭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 클릭 맞고요. 두 번째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메모도 같이 이동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그 검토 탭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 이용해서 탐색 가능하고, 네 번째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또는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가시면 그 메모 가시면 시트 끝이 있어요. 맞습니다. 4번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33번.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관련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여백 조절 가능하고요. 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 배열 지정할 수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보기 탭 통합 문서 보기 그룹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삽입할 수 있다.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나오다 갑자기 웬 생뚱맞게 또 머리글 바닥글이 나오나요? 그죠? 페이지 설정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해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선택 영역 위쪽 왼쪽 페이지 나누기 삽입 맞습니다.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숨겨진 통합 문서를 표시하려면 그 보기의 창, 그 표시하는 거니까 그 숨겨진 걸 갖다 취소하는 거죠. 숨기기 취소를 실행한다. 맞고. 틀 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또는 위쪽 부분은 인쇄 시그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로 자동 설정된다. 자, 이거는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하는 거죠. 34번의 정답은 2번이고, 엑셀 옵션의 고급 탭에서 그 인텔리 마우스 화면 확대 축소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우스 휠 스크롤만으로 화면의 축소 확대가 됩니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을 눌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확대 축소 배율은 선택된 시트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신 거고요. 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틀리셨던 문제인데, 그 문제 자체를 잠시 후에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좀 생뚱맞아요. 가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 CA2에서 CA11, CA2에서 CA11은 부서명이에요. 기획, 재무, 총무의 데이터 값을 번호 A2, A11을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하고자 한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하고자 한다. C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35번 같은 문제는요,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로 가겠습니다. 35번이죠? 아까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저기 도넛 차트에서 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 도넛 구멍 크기 10에서 아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90까지. 그죠? 한번 샘플 볼까요? 자, 90까지 크게 했고요. 제일 작은 게 10%입니다. 그 다음에 쪼개진 도넛도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0에서 360도. 자, 숫자적인 개념들 좀 신경 쓰시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도넛 크기 10에서 90. 이해하셨죠? 자, 이거 뭐 보여드린 거고, 3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이 번호를 가지고 지금 여기 기획, 재무, 총무, 요 순서대로 기획 재무 총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덱스 함수를 쓴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쓴 건데요, EA2에서 EA3 여기지 않습니까? 노란색 나는 부분. 여기서 1행은 뭐예요? 기획팀이죠. 그 다음 여기는요, 2행은요 재무팀, 3행은요 총무팀. 그러니까 1행, 2행, 3행 인덱스 함수 써가지고 1, 2, 3만 나오게 하면 돼요. 근데 이 1, 2, 3을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얘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1이 나와야 되고, 2일 때 2가 나와야 되고, 3일 때 3이 나와도, 4일 때또 1이 나와야 돼요. 5일 때 2, 6일 때 3,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쉬운 예를 보시면 아시겠죠? 인덱스 함수를 써서 1, 2, 3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1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얘는 2의 2에서 2의 4 여기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행을 구분해라. 이 함수가 이 함수하고 이 수식은요 결론적으로 얘가 1, 2, 3 1, 2, 3 1, 2, 3 1 이거 나오게 하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2죠. A2가 얘죠, 그죠? 그럼 A2를 1 빼기 A2가 1이었으니까 빼기 1을 해요. 여기 빼기 1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요 여기서 뺀 숫자를 또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모두, 그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1, 2, 3, 1, 2, 3, 1, 2, 3이 나오게끔 하는 짓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수식을 갖다가 이제 여기 보세요. A2에서 1을 뺀 겁니다. A2가 얘 아닙니까? 여기서 1 빼요. 그러면 뭐 1에서 1 빼니까 0이죠. 또 2에서 1 빼면 1이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나와요. 왜? 그냥 여기서 1을 뺐으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요. 거기서 뺀 그거를 갖고 뭐 한다? A2에서 1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죠. 그 다음 1은요? 1. 2는요? 2. 3은요? 3은 3. 나머지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1, 2까지는 그대로 와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나머지 0. 4 같은 경우는요? 1 아닙니까? 3은 3. 나머지 1. 5는요? 3은 3. 나머지 2. 6은요? 3이 6. 나머지 0. 7은요? 3이 6. 나머지 1.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0, 1, 2, 0, 1,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1, 2, 3, 1, 2, 3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또 더하기 2를 해줘요. 그러면 1, 2, 3, 1, 2, 3, 1, 2, 3, 1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결론적으로 1에서 수식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뺀 거,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1, 2, 3, 1, 2, 3 나오려니까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죠. 바로 이거죠. 실무에서 이렇게 함수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틀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다음에 또 유사하게 또는 똑같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1, 2, 3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딱 나왔을 때요 바로 풀지 마시고 다른 문제 다 푸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완벽하게 맞은 문제들 딱 카운트 하신 다음에 아 합격이다 그리고 시간 남을 때 푸세요. 그리고 시간 없다고요? 합격인데 시간 없다고요?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 선택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 아니야, 난 착한 학생이야, 35번 다음에 반드시 36번 순서대로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피해갈 건 피해가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결론적으로 1, 2, 3만 나오게 하는 수식이다라는 거. 36번 가겠습니다. 36.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표준 셀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다. 표준이기 때문에,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그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꼴 크기,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셀 테두리, 그 다음에 셀 음영 등의 서식 특성이 그 정의된 집합이다. 맞고. 세 번째, 사용자가 만든 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엑셀 통합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모든 엑셀 통합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셀 스타일을 삭제하게 되면 해당 스타일이 적용됐던 그 영역의 스타일이 표준 셀 스타일로 변경돼서 적용. 맞습니다. 37번, 통합문서 워크시트 첫 번째 시트 뒤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거죠. 뒤에 추가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뭐뭐 후에 뒤에 뭐 같은 의미죠. 작성하라고 한다. 다음 중 그 가로 안에 해당하는 인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워크시트에다가 추가 add, 바로 이 추가가 add죠. add 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트니까 시트 1, 그 뒤에 새로운 시트니까 add, 그 다음 뭐가 따라와야 된다. 뭐뭐 후에, 그죠? after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after, 그러니까 after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38번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죠. 다음 중 아래의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 프로시저 명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단가 수량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멘션 변수선은 그 합계라는 것 같다가 롱으로서 변수선언을 했고요. 합계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고, 메시지 박스 이름, 그 다음 문부의 금액, 합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서브 앤드 서브죠. 그 호출하는 방법은 일단, 그렇죠. 프로시저 명이 나와야 되겠죠. 테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단가 수량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근데 단가 수량은 이제 숫자니까 여기 이제 예를 보면 200, 500으로 나와야 되고,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니까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은 왜 틀렸냐면 괄호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콜 명령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 명 와도 되고요. 여긴 이렇게 괄호가 빠졌네요. 여기에 괄호가 있다면 3번도 맞는 답이고, 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이 맞으려면 가로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39번 가겠습니다. 39, 40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그 수식 는 D함수 또 넣었네요. 민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A1에서 C에 6, 그 다음에 E, E에 2에서 E에 3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리죠. 39번 자, 이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지금 dmin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어요. A1에서 C에 6, A1에서 C에 6, 이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d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키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조건이 2에 2에서 2에 3, 조건이 2에 2에서 2에 3네요. 몸무게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 몸무게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67, 69, 78, 8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해당되는 거는 두 번째 열을 갖고 오는 건데요. 키를 갖고 오는 건데요. 그 중에서 D민 가장 적은 키 165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정답은 39번에 결과값으로 오는 것은 165가 되겠네요.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통합 문서의 웹페이지 HTML이라든가 HTML 형식 저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부 서식 중 그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회전된 텍스트는 올바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 배경 질감 및 그래픽과 같은 그 관련 파일은 하이 폴더에 저장이 되고. 네 번째, 그 일부 시트만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없다. 그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시트만을 선택해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다. 그게 옳지 않은 거죠.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2013년도 그 6월 문제죠. 6월 22일 스프레드시트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